안녕하세요, 욜로리아입니다. 초간단 레시피 매운 어묵 김밥 만들기를 해봅니다. 재료도 간단한 매운 어묵 김밥. 매콤매콤한 맛이 매력적인 매운 어묵 김밥을 만들어 볼까요? 어묵은 칼국수처럼 얇게 썰어 주세요. 원하는 매운맛만큼 청양고추를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2개 정도는 약간 이 정도 하는 매운맛? 매운 거잘 드시는 분은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어묵 사이사이에 끼어들도록 잘게 다져주세요. 매운맛에 기침이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다진 마늘 반스푼을 먼저 볶아줍니다. 썰어놓은 어묵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진간장 2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 물을 소주컵으로 한컵 넣어주세요. 이제 매운맛 출동. 청양고추 투하. 스물스물 매운 향이 올라옵니다. 이제 불을 줄이고 조미료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율놀이야는 매콤한 액상 조미료를 넣었습니다.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나요. 정말 매워요. 바로 이렇게요. 이제 불을 끄고 매운 어묵에 달달함과 윤기를 더해줍니다. 올리고당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매운 어묵 볶음 끝! 얼음밥 한 공기를 준비했습니다. 밥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춥니다. 얼음밥 한 공기에 소금 4분의 1스푼,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주걱을 세워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잘 섞여요. 매운 어묵 김밥 만들기 재료 준비 끝! 김 위에 테니스공만큼 밥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골고루 널찍하게 밥을 펴줍니다. 김밥용 우엉과 단무지를 올리고 그 사이에 매운 어묵을 듬뿍 올려주세요. 사각어묵 5장으로 3, 4개의 김밥을 쌀수 있어요. 이제 김밥 끝을 잘 맞춰 돌돌돌 말아줍니다. 한 개는 서운하니까 한개더 말아볼까요? 밥 올리고, 단무지 올리고, 우엉 올리고, 매운 어묵 듬뿍 올려주세요. 돌돌돌 말아줍니다. 10줄 정도 싸고 싶었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이제 매운 어묵 김밥을 썰어줍니다. 김밥 위에 참기름 바르고 카레도 참기름을 발라주면 깔끔하게 썰립니다.
이제 매운 어묵 김밥을 썰어볼까요? 도시락통에 김밥을 담아줍니다. 김밥 꼬다리는 또 바로 먹어줘야 제맛이죠. 얼음밥 한 공기 꽉 담아서 매콤한 김밥 두 줄. 매콤하고 매운맛이 매력적인 매운 어묵김밥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아까 넣은 매운 조미료 뭐예요? 하고 또 물어보실 거죠? 광고 아니에요? 바로 빨간 연두인데요. 흔들어서 뚜껑을 열면 진짜 매운 향이 확 올라옵니다. 매운 음식 만들 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매운 어묵김밥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